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볼게요. 뭐 어떤 내용들이 현대바이오 좋다고 가지고 있으라고 했는데 이틀 사이에 빠져서 손절했더니 일주일 사이에 2만 오름. 아이고. 그건 누가 알겠습니까? 그죠? 뭐 올라 지나갔으면 끝이지 뭐. 지금이라도 따라잡는다 아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유 지나가면 끝이죠. 좀 갖고 있다가 올라왔을 때 맛있지. 너무 급하셨다. 한번 시사점을 느껴보면 좋아요. 요것도 굳이 시사 뭐 지나갔으니까 끝이다 이렇게 보지 마시고 한번 공부를 해볼까요? 요것도 이렇게 보시면 어때요? 항상 제가 말씀드리지만은 주가가 딱 느낌이 이게 좀 급등이 나고 난 뒤에 가격 조정이 적절하게 나오면은 내용만 좋다면은 한 중간 정도 포인트에서 매수를 하고 손절 라인 정해놓고요. 어느 정도 선까지 안 빠지면은 보유하겠다 이런 전략을 정해놓고 그것만 안 빠지면 계속 보유하면 돼요. 그것만 안 빠지면. 그럼 지금과 같은 결과가 나왔죠. 그래서 그걸 매수해가지고 뭐 5일선이 안 깨지면은 뭐 주봉상이니까 5주선만 안 깨지면은 계속 보유한다. 아니면 여기서 지금 보면은 주가 이렇게 빠져 올랐다가 이쯤에서 매수를 했을 거 아니에요. 이쯤에서. 그럼 나는 요 20일선만 안 깨지면 보유한다. 그런 생각을 가졌다면은 수익이 크게 났겠죠. 뭐그 나름대로의 어떤 전략이 필요해요. 약간 배짱식으로도 해볼 필요가 있어요. 아시겠죠? 네. 파분에 열심히 담고 있습니다. 파분에 열심히 담는 건 좋은데 스스로 확신을 하셔야 됩니다. 예, 저는 개인적으로 좋게 봅니다만은 스스로 확신을 못하고 무조건 밑으로 빠지면은 저한테 의지하시면 안 돼요. 그러면은 성공 투자를 못 하세요. 예, 남한테 의지한 투자를 하시면 안 됩니다. 네. 스스로 공부를 한번 해보십시오. 네. SOIL 잘 가지고 있어요. 네. 성공 투자 기원 드리겠습니다. 하루 종일 주식만 보고 살리니 힘드네요. 한국 야간에 미국장. 아이고, 하루 종일 주식만 보고 계세요? 그러지 마세요. 국내 주식은요, 내가 생각하는 목표치가 있다면, 그 종목, 그 가격이 올라올 때까지는 안 판다, 이런 생각이 있다면, 하루 종일 보실 이유가 없는 거죠. 예. 장 끝나고 난 뒤에 보시는 게 좋겠죠? 예, 미국 주식도 마찬가지고. 하루 종일 보고 있으면, 피곤하잖아요. 그죠? 피곤하잖아요. 그런 걸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습니다. 네. 그래서 주식을 조금, 약간 그 편안하게 하셔야 돼요. 편안하게. 네, 수면 부족이겠어요. 네. 그렇죠. 윤쌤만큼 체력이 안 되네요. 윤쌤이 누구예요? 윤쌤이? 또 다른 윤쌤이 있으신가? 자, 쭉 나와 있고. 네. 볼게요. 네. 셀트, 추매, 지금도 괜찮은가? 아니요, 좀 지켜봐야 될것 같은데요? 한번 볼까요? 셀트리온 말씀하신 셀트라니까 잘 모르겠네. 지금 정도 저는 뭐, 괜찮아 보이긴 하는데, 좀 가격을 한번 정하시고 들어가세요. 예, 정하시고, 좀 상황 보시고, 지금 뭐 수급 쪽 현상도 좀 봐야 되겠죠. 수급이 좀 들어오나요? 오늘 외국인 기관들 양매수 들어왔네. 그죠? 맞죠? 그죠? 맞네. 네. 이런 종목들은 좀 끈기 있게 대응을 하실 필요성이 있고, 셀트리온이 더 빠진다 하더라도 나는 셀트리온을 믿어. 이러신 분들만 진행하세요. 네. 보시면 되고요. 기아차, 여행항공, 면세점, 보복소비, 화장품, 풍산, 포스코, 풍산. 포스코 한번 끝났는데 자꾸 포스코 강판 갖고 계시는 것 같은데 포스코 강판은요 이미 목표가 달성해서 트레이딩하고 난리가 났잖아요. 예, 빨리 빠져나오세요 수익 나신 분들. 저는 벌써 이 포스코 강판 다 매매 끝나고 나온 지가 언젠데 아직도 포스코 강판에서 2구산업 고려 아연 2구산업도 많이 올랐죠. 그죠? 네, 이구산 오늘 뭐, 장 중에 아주 뭐, 20, 거의 상한가까지 갔었네, 이구산은. 한번 잘 잡았으면 수익 났겠다, 그죠? 네, 좋네요. 네, 펌스.
지각했네. 이경화 엘리님 반갑습니다. 네. 서장원님 반갑습니다. 아터님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홍선아님, 예, 초보 사장님, 시간 속으로 반갑습니다. 네. 손절라인 정하시고 들어가시는 거죠? 황선생님. 항상 이렇게 여러 종목을 하시는 것 같은데, 그럴 경우에는 손절라인 정하시고 들어가셔야 돼요. 아시겠죠? CJ제일제당. 여러 번 물으신 것 같은데, 한번 잠깐 보고 넘어갈까요? CJ제일제당. CJ제일제당 올 때가 됐는데, 왜안 가노? 그죠? 40만 6천원, 40만 6천원이고요. 현재 가격이 부담스러운 가격인가요? 지금? 4분기 실적 좀 약간 그렇게 부담스러운 가격은 아니에요. 지금 여기 좀 PBR 밴드로 봐도 전체 흐름에서 한 중간 정도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CJ제일제당이 뭐 가격이 굉장히 비싸다 이렇게 얘기하진 않습니다. 매출액과 수익이 좀 증가가 되고 있고 지금 컨센서스를 한번 참고해 볼 필요성이 있을 것 같은데 4분기 실적은 좀안 좋았어요. 근데 뭐 최고 한 61만 원 증권사 몇 개인가요? 대충 한 11개 정도 될것 같은데 둘, 넷, 여섯, 여덟 한꽤 되네. 꽤 많은 것 같은데요. 요런 기업들의 평균 매수단가 57만 2천원이니까 네. 뭐 충분히 업사이드가 남아 있다고 봐야 되겠네요. 예. 업사이드가 남아 있다고 봐야 되겠네요. 예.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잠깐만요. 그래서 지금 뭐그 대신에 그 CJ제일제당이 그, 좀 끈기 있게 하셔야 돼요. 단번에 뭐, 개별 종목처럼 엄청나게 올라가고 그런 건 아니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예, 좀 끈기 있게 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현대비즈니스들이 아직 안 하셨어요. 그거 한번 올랐다가 좀 트레이딩 영역으로 해서 수익 좀 남기셨을 텐데요. 그죠? 현대비즈니스. 예, 오늘도 뭐, 네, 어제까지 해서 뭐 21% 올랐네요. 이렇게 핫하게 올라주면 다음날은 좀 이렇게 조정이 나와요. 예. 아시겠죠? 네, 좋은 종목들입니다. 네, 이지바이오. 뭐 시간을 두면 올라갈 수도 있을 것 같고. 아, 이마트 오늘 정리하셨어요? 또 사면 되죠. 또 상황 보시고. 네,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좋은 종목을 하시면 됩니다. 아, 그리고 오리온 홀딩스 한번 볼게요. 오리온 홀딩스. 오리온 홀딩스. 오리온 홀딩스는 오리온이라는 보통주 올라가야 되는데, 자, 지금 바닥이잖아요? 그죠? 일단 오리온이 돈을 벌어야 돼요. 네, 오리온. 오리온은 1분기 실적 컨센서스는 좋게 예상하고 있고, 2분기는 조금 보릿고개 예상하는데, 지금 오리온은 그래도 성장성이 좀, 뭐 꾸준하죠? 사실은 오리온이. 예. 네. 근데 그, 보시면은, 오리온이 2020년 2분기 때부터는 조금 매출의 영업이익률이 좀 떨어지기 시작했어요. 요게 좀 개선이 돼야 되는데. 예, 그래서 오리온 조금 약할 가능성이 있다. 시간 좀 많이 걸릴 것 같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게요.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요. SK 케미칼 같은 경우에 계속 좀 빠지고 있죠. 이런 종목들은 계속 지켜보셔야 돼요. 보셔야 되고, 제가 볼 때는 어느 시점인가 되면 이거는 추가로 더 사는 전략을 취하시면 되겠습니다. SK 케미칼 같은 경우에는, 추가적인 어떤 그 가격 조정 후에 재차 상승이 가능할 것으로 좀 보고 있거든요. 아무래도 이제 성장성을 봐야 되겠죠. SK 케미칼의 성장성에 대해서는, 국민연금도 그렇고, 다들 좀 기대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지금 주가가 단기에 좀 많이 올라와서 가격 조정이 나오는 부분도 있고 그런 것 같은데요. 요게 지금 단기 순이익 개념으로 해서는 마이너스입니다. 마이너스가 되기 때문에 이건 조금 빠진 부분이 있긴 하지만은 그게 염려하실 필요는 없어요. 오히려 시간적인 텀을 좀 길게 보시고 투자하는 게 좋아요. 네, 아시겠죠? 네, 그렇게 하시면 되고요.
생코는 이미 여러 번 말씀드렸기 때문에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죠. 상장된 지 얼마 안 됐고, 내용 자세히 살펴보시고, 한번 체크해 보시라고. 더 이상 말씀드릴 게 없어요, 생코는. 그러니까, 상장된 지 얼마 안된 종목을 스토리라인이 적어서, 예, 좀 기다릴 수밖에 없어요. 예. 그 다음에 테스. 뭐, 일단 흐름이 좋네요. 그죠? 흐름이 좋습니다. 예, 그래서 좀더 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예, 테스 같은 경우도 1분기 컨센서스는 좋네요. 네. 에코프로 BM 한번 볼까요? 에코프로 BM. 에코프로 BM. 에코프로 BM 볼게요. 자, 에코프로 BM은 지금 주가 조정이 나오고 있는데, 뭐, 중기적으로 봤을 때는 흐름이 좀 약해요. 단기적으로도 상승 추세가 없고, 외국인 기관들의 어떤 수급도 제대로 좀안 들어오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현재 뭐 가격적인 면을 좀 봐야 되는데, 제가 볼 때는 이제 서서히 좀 매수를 할 때가 되지 않았을까요? 상당 부분 많이 빠지는 것 같아요. 과거에도 보면은 한 200일선 가까이까지 빠지면 주가가 이제 반등해주는 모습을 보여주곤 했었는데, 지금 딱 그러한 모습인데요. 아직은 뭐 적극적인 매수가 안 들어오고 있지만은, 기술적으로 봤을 때는 조금 수급 유입될 만한 부분이기도 해요, 사실은. 근데 중요한 거는 외국인들이 적극적으로 매수가 들어와줘야 되는데, 외국인들이 지금 이렇게 팔고 있어요, 계속.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 에코프로 BM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들의 수급이 유입되는 시점에서 판단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차트 그림상으로 보면은 관심을 가질 만한 것이기도 하지만은, 수급적인 요소가 좋지 않으니까 수급 유입될 때 그때 한번 공략을 해보자,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생방송 후유증? 어떤 후유증이요? 후유증 없는데요. 후유증 생방송 맨날 하는데요, 뭐 맨날 하는 생방송 뭐. 예. 네, 괜찮습니다. LG화학 귀종굿. 네, 말씀드렸습니다. 네. 시간 필요해요? 네, 보시면 될것 같고요. LG전자 언제 올라요? 글쎄요. LG전자. 그 LG전자 성장하는 기업이 있다고 말씀드렸고, 지난번에 말씀드려서 한 이익 한번 챙기지 않으셨나요? 못 챙겨 도로 빠졌는 빠졌네. 그죠? 예. 네. 옛날에 요때 이렇게 말씀드릴 때가 많았는데, 그죠? 요때 이렇게 뭐한뭐 10만원 미만 때 한참 뭐 좋니 많이 뭐 이런 얘기 많이 하셨는데, 벌써 뭐 20만원 돼가지고. 예. LG전자는 끊기게 보시면 됩니다. 그 MC 사업부 정리가 되고 전장 사업부 앞으로 발전한다고 하니까 LG전자는 긍정적으로 보셔도 좋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네, 끊기는 데 투자하셔야 됩니다. 단기에 대응 못 하셨다면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카카오 분할하는 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분할하는 거 좋은데요. 지금은 카카오는, 조금, 카카오 분할 공시 말씀하시는 거죠? 분할 매수가 아니라, 그죠? 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결국에는 긍정적일 거예요. 결국에는, 예, 긍정적인 부분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그런데 제가 기존 영상을 통해서 말씀을 한번 드린 게 있는 것 같은데요. 주식회사 그 각부장 거기에서 한동안 좀 빠지는 경향이 있더라라는 거거든요. 삼성전자가 그랬고, 네이버, 아모레퍼시픽 한동안 좀 가격 조정이 나와주고, 어떤 성장성 이런 부분들이 나아졌기 때문에 재차 올라간다. 자, 카카오는 액면 분할하게 되면은 좋은 게 접근성이 용이하죠, 개인 투자자분들이. 그죠? 접근성이 용이하다. 그러면은 가격 조정이 좀 나왔을 때 추후에 자회사들 상장 이슈가 있으니까 다시 주가가 이제 그 접근성이 용이해진 상태에서 수급이 몰리면은 위로 갈 가능성도 있는 거죠. 근데 지금과 그때 사이에 가격 조정이 밑으로 나와줄 가능성을 염두에 두셔야 돼요. 그래서 일정 부분 매수를 해놨는데 주가가 밑으로 쭉 빠지게 되면은 그때 추가 매수해주는 전략을 취하셔야 된다고 말씀을, 기존 영상을 통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 또 다른 내용도 있으니, 카카오랑 신세계가 2배 이 코리아 인수 경쟁이
이게 또 M&A 이것도 이슈가 있죠. 이베이 코리아 뭐 인수 소식이 있다 그런 것도 있네요. 어쨌든 그 아주 장기적 관점에서는 액면 분할은 긍정적으로 봅니다. 근데 그 사이에 한번 주가가 탁 조정이 나올 수 있는 구간이 있는데 그때에 추가 매수가 들어가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게 좋아요. 아시겠죠? 네. 어렵다. 99만 원에 쭉 가려합니다. 네. 서경님 안녕하세요. 네. 최정희님 KCC 있습니다. 아, 여기도 있네. KCC. KCC 좀 말씀을 드릴까요? 네. KCC 있으실 것 같아서 제가 좀 준비를 좀 해왔어요. 네, 준비를 해왔는데, 자, KCC 말씀을 드려볼게요. 제가 KCC는 투자 포인트는 이거예요. 실리콘 지배구조 재편 계획을 지난 12월 달에 발표를 했죠. 그래서, 미국에 있는 그 MOM 홀딩스 컴퍼니 종속회사인 모멘티브 코리아라는 회사, 종속회사에 양도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KCC가 실리콘 사업부가 별로 안 좋았어요. 그래서 이 코리아 실리콘 사업부 여기 나와 있죠. 여기 보면 코리아 실리콘 사업부하고요. 영국의 바실돈 실리콘 사업부, 중국의 광저우 실리콘 사업부를 어디로 보내냐면은 모멘티브 쪽으로 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나오네. KCC 실리콘과 바실돈 지분은 그러니까 한국의 실리콘 사업부와 영국의 실리콘 사업부 지분은 MM 홀딩스 컴퍼니 종속회사의 양도를 통해서 각각 모멘티브 코리아와 MPM UK의 자회사를 편입할 예정이다. 이런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쨌건 이 실리콘 사업부 재편을 다 모아가지고 한쪽에 모아서 사업을 하겠다는 거거든요.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좋은 리포트가 하나 나왔어요. 3월 달에 나왔는데 그 리포트에 의하면 지난 4분기 2020년 4분기 모멘티브를 포함한 이 실리콘 사업부 영업이익이 흑자 전환했다. 2021년 전방 수요 회복에 따라 실리콘 매출이 정상화될 것이다. 최근에 매도 가능 증권의 가격 상승에 따른 자산 가치의 증가가 있었다. 이런 얘기 나오는 거예요. 따라서 긍정적으로 본다라는 그 얘기인데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KCC가 가격이 빠지긴 했습니다만은 부정적으로 볼 이유는 전혀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죠. 그리고 또잘 아시는 것처럼 KCC가 KCC 글라스하고 KCC하고 사업 이, 그 홀딩스하고 인적 분할을 했잖아요. 지금 계속해서 지배구조 개편을 했고 그리고 기업에 대한 그 지배력을 강화시키면서 회사를 성장시키고 있는 과정이 있기 때문에 주가가 급락이 나올 가능성이 미약합니다. 적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KCC는 꾸준히 모아가시면 될것 같고 주봉으로 보셔도요. 예, 어떠세요? 2015년도부터인가요? 그 전부터인가요? 한번 길게 볼게요. 그전 데이터가 나오나 모르겠다. 예, 2010, 자, 보십시오. 2014년도부터 줄기차게 빠졌어. 근데 지금 어떤 느낌이죠? 제가 고점을 연결했는데요. 거의 2014년도니까 6년하고 7년, 8년, 와, 그 세월이 더죠? 7년, 2021년, 와, 지금 2021년이잖아요. 14년이니까 빼기 13, 7년이나 6년하고 7년, 7년 되겠다. 7년 좀안 되겠다. 이 사이 계속 빠졌어요. 예,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개선시키고자 하는 의지와 작업이 진행 중에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볼때 그게 성공했을 경우에는 KCC는 주가는 상방향으로 계속해서 갈수 있다는 거예요. 예, 근데 그게 시간이 많이 걸린다라고 보셔야 되겠죠? 시간이 많이 걸리겠죠. 예, 왜냐하면 기업의 체질 개선이 단번에 이루어지는 건 아니기 때문에. 예,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은 전 사업부 대비 실적 개선이 골고루 나와주고 있고 이 본업의 점진적인 실적 회복과 실리콘 사업부의 손익 정상화 기대. 이게 중요해요. 과거에 실리콘 사업부가 좀안 좋았거든요. 이 부분이 정상화된다라는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빠져도 긍정적으로 보실 수 있는 포인트를 충분히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최정희님 아시겠죠? 네, 말씀드렸습니다. 자, SPO 셀. 네. 또 어떤 내용들도 있나 보실까요? SPO 셀 볼게요. 수홍 왕갈비 통닭은 안 파나요? 포스코 시간으로 올라요? 배워볼까요? 저는 파악을 안 해봤는데, 예. 오늘 2교시에 나오시는 황팀장님 좋게 생각하지 않으셔서 질문했습니다. 뭐가요? 제가 최근에 몸이 아파서 영상을 못본 거지만 질문을 했습니다. 뭐가요? 뭘 질문, 뭐 하실 수 있죠? 괜찮습니다. 질문하셔도 됩니다. 예. 아, 포스코 아르헨티나 리튬 소식이 올랐습니다. 리튬 소식이 있나요? 예. 리튬, 이 스토리는 옛날부터 나온 스토리인데. 네. 내일 한번 흐름 보셔야 되겠네요. 그죠? 자, 저는, 예전에 일하던 곳이 삼성 반도체 화성 캠퍼스에서 여서 그 근처 고깃집은 대체로 괜찮은 것 같아요. 아니, 가서 삼성 반도체 이거 말씀하신 줄 알았더니 갑자기 고깃집을 말씀하시나. 네. 아, 삼성 SDI 우선주 몽땅 살까요? 왜 몽땅 사세요? 요즘 좀안 좋잖아요. 지금 어제 조금 삼성 SDI나 LG 화학이나 그리고 SK이노베이션 이런 종목들이 2차전지 배터리 쪽에 종목들이 올랐잖아요. 좀 오르긴 했는데 흐름이 지금 조금 가격 조정 중이에요. 삼성 SDI도 그렇고 조금 지켜보시다 하셔야 돼요. 지금 아니에요. 그럼 삼성 SDI는 우선주는 보통주를 함께 보셔야 되겠죠. 그죠? 우선주를 사시는 이유는 보통주와 그리고 우선주의 괴리율이 크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은 아니에요. 지금 여기 저기 주봉상 차트인데요. 지금은 좀 이렇게 가격을 좀 눌러주는 상황이라서 좀더 지켜보셔야 될것 같습니다. 당장 몽땅 사고 그 다음에 힘들어하고 그러실 필요성은 없을 것 같아요. 아시겠죠? 네. 글쎄요. KCC는 추세 대응하시죠. 추세 대응. 예. 시장에서는 얼마까지다 제시를 안 하고 있어요. 예, 대체로. 추세 대응하시면 됩니다. 삼성물산. 아, 삼성물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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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볼게요. 삼성물산. 삼성물산은, 아, 진짜 끈기 있게 하셔야 돼요. 이거는. 진짜. 한번 올랐다가 또 빠졌네. 그죠? 네. 삼성물산은 지금 빠진 가격이 매도할 타이밍은 아니에요. 한 차례 그 어떤 이슈에 의해서 삼성전자의 지배구조 개편 이런 이슈에 의해서 올라가긴 했습니다만은 다시 빠졌죠. 다시 또 이렇게 포인트가 또 이렇게 나아지고 있네요. 과매도 국면까지 나와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지금부터는 사 들어가야 되는 자리예요. 근데 아직은 추세를 완벽하게 잡은 게 아니기 때문에 조금 더 끈기 있게 하셔야 되고 외국인들은 좀 파네요. 네. 그래서 지금은 좀 끈기 있게 대응을 하셔야 되는 상황이고, 삼성물산 같은 경우에 지금, 시장 의견을 한번 볼까요? 지금 PBR이 1배가 안 되네. 0.9배네. BPS가 얼마인가 한번 볼까요? 138,420원이거든요? 가격 싸다, 삼성물산은. 12만 4천 원이니까. 진짜 끈기 있게 할수 있으면 삼성물산 사서 모으는 것도 괜찮겠다, 그죠? 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카카오요, 카카오. 아, 카카오요? 카카오는 좀 이렇게 시간 갭을 길게 두고 투자를 하셔야 돼요, 지금은. 제가 액분에 대해서 결론적으로는 삼성전자도 그렇고 네이버도 그렇고 빠졌다가 다 엄청나게 올랐어요, 액분 후에. 그 미국의 애플 같은 경우도 그렇고 테슬라 같은 경우도 그렇습니다. 제가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애플 사야 된다고 막 외치고 다녔는데 애플 액분 할 거라고 아무도 안 사더라고. 아유.
네, 그래서 일단 샀는데 빠지면은 카카오는 정말 끈기 있게 주가 많이 빠졌을 때더 사줘야 된다는 거죠. 예, 그런 전략으로 가면은 카카오에서 성공 투자 가능해요. 카니누스님 아시겠죠? 클라라님 아시겠죠? 이모션님, 황세현님 어디 많이 편찮으세요? 제가 아픈 게 아니라 황세현님 어디 아프신 것 같은데 아까 뭐 몸이 좀안 좋다고 막 제가 최근에 몸이 아파서 몸이 많이 아프세요? 안 되는데 항상 건강하셔야 되는데 건강하셔야 되는데 아시겠죠? 예. 최근에 이제 수소 컨셉이 좀 나아지고 있어요. 풍국주정 오늘 꼬리 달았고 내려왔는데 어찌 보시나요? 매수를 하신 건가요? 대박 차트님? 풍국주정, 풍국주정, 풍국주정. 약하다. 수급은 괜찮다. 그죠? 예,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요. 최근에 다시 또 이제 그 수소 테마들이 주목을 받는데, 한번, 위로 한번 나와주지 않을까요? 수급이 좀 들어와줬나 볼게요. 외국인과 기관들이 조금씩 터지는 도로네요. 아직 추세는 잡은 건 아니겠지만은, 한번 트레이딩 관점으로 들어오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요. 제 느낌이. 이게 트레이딩 관점으로 들어오는 거는 21,100원? 21,100원? 21,100원 이상 올라오면은 확실하게 풍국주정은 트레이딩 관점이에요. 아시겠죠? 근데 지금은 좀 지켜보시다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트레이딩을 하려면은 거래량이 이렇게 빵 늘어나야 되잖아요. 근데 지금 현재 가격이 21,100원이기 때문에 최근에 그 외국인이나 기관들의 20일 평균 매수가가 최고 높은 가격이 21,065원이에요. 21,065원. 이 가격보다 낮은 가격이기 때문에 에너지가 밑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어요. 근데 만약에 21,100원 이상 올라가면은 현재 기준에서 주가는 상방향의 움직임이 강할 수가 있어요. 그런 에너지를 강하게 분출할 수 있습니다. 그 가격에 대한 논리를 보고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시겠죠? 예, 그래서 지금은 어떻게 보시나요? 지켜보자. 그리고 가격대 위로 돌파하면 대응하자. 이 정도 말씀드릴게요. 이해되시죠? 네. 시간차 공격. 그렇죠. 시간차 공격이 매력적이죠. 시간차. 자. 시간차 공격이 매력적인 건요, 시가 상위 종목이에요. 예를 들어서, 이제 주식 정말 힘들다 이러신 분들은 그냥 대표 종목 하나만 가지고 시간차 공격을 하시면 돼요. 시간차. 예. 이 보면 올랐다 떨어졌다 반복하잖아요. 그래서 이 적절하게 타이밍을 보시면 되는 거거든요. 타이밍. 그래서 지금 예를 들어서 나는 삼성전자를 모아가겠다 이러면은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2020년 2월달부터 이제 2020년 3월달 코비드19 나와가지고 삼성전자를 모아가겠다 그러면 당연히 60일선 위에서 모아가야 되겠죠. 그럼 한번 사고 이게 시간차라는 거예요. 시간차. 한번 사고 두번 사고, 세번 사고, 네번 사고. 지금은 팔았네. 자, 그러면 대충 뭐 평균가가 이 정도가 돼요. 5만 원, 7천 원 정도. 그리고 지금까지 버티고 있는 거예요. 수익이 많이 났죠. 이게 시간차라는 거예요. 예. 근데 시간차를 하시려고 하면 믿을 만한 종목이어야만 됩니다. 믿을 만한 종목. 예를 들어서, 아주 작은 종목 가지고는 안 돼요. 그리고 펀더멘탈 약한 종목 안 돼요. 아시겠죠? 아시겠죠? 예, 그렇게 하시면 좋습니다. 시간차를 하시더라도, 정말 좋은 회사로 하셔야 되고, 그게 통하는 종목으로 해야 됩니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네, 말씀드렸습니다. 네, 풍국주정 말씀드렸고. 아, 풍국주정이 한번 뜬금없이, 그러니까 한번 뜬금없이 튀어 오르잖아요. 관심 있게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한번 탁 튀어 오른 거는, 다시 튀어 오를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제가 아까 가격 논리를 말씀을 드린 거예요. 김수아무님, 아시겠죠? 한번 튄 놈은요. 그래서 우리가
내일 어떤 종목을 거래해야 될까요? 이렇게 질문하면은 어떻게 하시냐면은 오늘 올라간 종목을 선택하세요. 예를 들어서 M게임이다. M게임 오늘 상한가 30% 갔잖아요. 30% 간 종목을 이렇게 세게 올라간 종목을 선정을 하시는 거예요. 예, 선정을 해서 며칠 보는 거예요. 그래서 뭐 며칠 봤다가 한번 착 눌림목 줬을 때 그때 공략해야 되는 거죠. 최근 종목 중에 어떤 게 있노? 이런 게 있나? 최근에 종목 중에 하도 많아가지고, 예, 하도 많아가지고. 하여튼 그렇게 좀 보시면 좋습니다. 예, 좀 시간상, 예, 시간이 벌써 12분이라서, 예. 자, 볼게요. 네. 네, 그러니까 항상 그렇게 자 삼성 SDS, 삼성 SDS, 아 삼성 SDS 성장할 수 있는 기업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좀 우리를 많이 괴롭히죠. 1월달 보릿고개, 1분기 보릿고개, 그리고 2분기는 긍정적으로 봅니다. 근데 삼성 SDS는 되게 좀 무거운 주식이라고 생각을 해요. 예. 네. 그런데 저는 삼성 SDS가 언제 한번 좀 크게 좀갈수 있을 거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해요. 언제 한번 정도, 언제 한번은 크게 갈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여기 제가 박스 열어놨잖아요. 보이시나? 다시, 다시. 자, 박스 열어놨는데, 보이시나요? 자, 삼성 SDS 지분율이 삼성전자가 22.58%. 삼성물산이 17.08%. 이재용 회장이 9.2%, 부회장이 이부진 씨가 3.9%, 이서연이 3.9%. 느낌이 오지 않나요? 한번 좀 나중에 좀 이제 그 지금 삼성 이슈 이재용 부회장의 이슈가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이 다 끝나고 이렇게 하면은 삼성 SDS 한번 키워줘야 되지 않을까요? 그룹 차원에서 기업에 대한 지배력을 높여야 되는 차원도 있을 것 같기도 하고. 근데 그게 언제인 줄 몰라요. 언제인 줄. 언젠지는 모르기 때문에 이거는 정말 그런 이슈 가지고 아주 길게 좀 투자하시는 게 맞고, 이 회사는 여기 보시는 걸 PBR 밴드로 봐도요, 그동안의 흐름의 맨 하단이에요. 예, 보이시죠? PBR 밴드도 그동안의 흐름의 맨 하단이에요. 손절하거나 그럴 이유가 전혀 없어요. 전혀 없어요. 그러니까 삼성 SDS 갖고 계신 분들은 굉장히 지루해요. 자, 보십시오. 매출액이요. 전분기 대비해서 증가가 됐고, 영업이익 또한 증가가 됐어요. 당기순이익도 증가가 됐어요. 그리고, 와, 자본금이 6조 8천억인데, 현금 유보율이요, 17,000%가 넘어요. 그리고요, 부채비율이 35%밖에 안 돼요. 근데, 주가는 올라가지를 않아. 한번 때가 오지 않을까요? 저는 그때가 언제인지 모르겠어요. 예. 네. 그때가 언제인지 모르겠어요. 근데 정말 보수적이고 중장기로 종목을 한번 좀 모아가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삼성 SDS 관심을 가져보는 것도 좋겠다 말씀드릴게요. 사막콘덴서 좀 이따 제가 매수하라고 한적 없는데요. 한번 관심 있게 보시죠라고 했는데 항상 멘트가 그렇다 하더라도요. 관심 있게 보라고 하는 정도로만 해석을 하시죠. 제가 삼성전기 매수하라고 딱 이렇게 하는 게 문제가 있어요, 그게. 예. 이거 취소입니다. 그렇게 얘기했다면 취소입니다. 취소고 관심 있게 보세요. 라는 거예요. 자, 삼성전기하고요. 사마컨덴서. 타이핑이 영 신통치가 않네요. 보세요. 사마컨덴서. 네. 이런 종목이 어떤 종목군에 해당하는 거죠? 섹터를 한번 볼까요? 아직은 매수 관점으로 아주 세게 매수 관점은 아니에요. 그죠? 세게 매수 관점은 아닙니다. 예, 그래서 끈기 있게 대응을 좀 하셔야 되고, 볼게요. 이 MLCC 관련해서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맞죠? 볼게요.
표시를 해놨나 모르겠다. 네, MNCC 어제 말씀드렸는데 제가 예전에도 한 1월 달에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MNCC 관련해서 삼성전기, 삼화건대에서 아모테 이런 종목들을 말씀드리겠는데 이 현재 지금 MNCC 시장 점유율이 무라타가 34%, 삼성전기가 24%, 기타가 이렇게 하고 있는데 무라타에서 MNCC 가격을 올린다라고 전일에 얘기한 바 있죠. 그런 부분들이 반영이 돼서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라고 말씀을 드린 바는 있습니다. 예. 관심 용도로 보시고요. 네. 수급적 현상도 보고하셔야 돼요. 기관들 들어오지만 외국인들은 매도가 나오고 있다라고 볼수 있을 것 같고, 지금 차트적 관점에서는 아직은 지금, 모아갈 수 있는 타이밍은 되긴 되는데, 딱 정확하게 사서 반드시 올라간다, 이렇게 말씀드리기 어려운 좀 분위기예요. 예. 긍정적으로만 보시죠. 네. 그거는 스스로 한번 판단해 보시고요. 미코는 반도체 관련주가 아닌가요? 저도 나름 좋은 걸 수가 있는데, 얘는 안 가네요. 미코 반도체 관련주. 네, 맞죠. 볼게요. 네, 수소차, 반도체 재료, 부품, 진단키트, 뭐, 다 관련이 있네, 그죠? 예. 네. 수급이 좀 약하네요. 네, 약하네요. 볼게요. 지금. 재무제표도 괜찮고, 요번에 4사분기 실적은 전분기 대비해서 좀 많이 하락했네요. 그러니까 영업이익이 4사분기가 전분기는 143억 나왔는데 69억 나왔어요. 예. 네, 69억 나왔네요. 그러니까 올라가는 모멘텀이 좀 약하다. 그죠? 그리고 현재 지금 단기에 PBR 밴드로 보면은 주가가 이제 고평가 국면으로 해석이 될수 있을 것 같아요. 현재로서는 실적이 좀 호조가 되는 건 사실이고, 그래서 주가가 지금 뭐 제가 볼 때는 가격 조정 중인 것 같아요. 예. 어느 시점인가 가격 조정을 하고 난 뒤에는 올라가지 않을까 싶은데 지금은 좀 약하네요. 네. 그래서 얘는 좀잘안 가네, 그죠? 예. 지켜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 지금은 약세 구간이라서 뭐 굳이 그 단기에 어떤 종목을 대응하시는 분 입장에서 봤을 때는 미코는 지금 저 같으면 벌써 팔아치우고 없겠죠. 예, 저 같으면은. 근데 중장기로 대응하시는 분은 이런 것보다는 이런 걸 보시겠죠. 어떤 실적에 대한 시차를 좀 보시겠죠. 미코 같은 경우에는 여기 지금 매출액 3년. 자, 보십시오. 매출액 3년 이평선과 매출 1년 이평선이 정배열로 올라가고 있어요. 보이시죠? 그리고 중요한 거는 매출액 영업이익률이요. 2020년 2분기 바닥 찍고 올라가고 있거든요. 요런 느낌? 바닥 찍고 올라가는 느낌? 예.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시간이 지나면은 재차 반등에 가는 가능성이 있어 보여요.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요번에 4사분기 실적은 안 좋았어요. 그죠? 예, 안 좋았어요. 이게 지금 2020년 3분기까지이기 때문에 4분기가 도로 내려간 거죠. 이게 또 그래프 도로 내려간 거죠. 예, 그래서 도로 올라오는 컨셉이 들어와야 되겠죠. 조금 여유롭게 지켜보셔야 될것 같아요. 네. 예. 저는 여기서는 추천 종목은 없고요. 관심 종목 정도로 늘 통일할게요. 예, 오해를 좀 하시는 분들이 간혹 계시더라고요. 대부분은 안 그러시는데, 제가 이렇게 댓글을 집에서 다 보거든요. 이 한국증권TV 댓글도 보고, 그리고 또 주식회사 각부장 그것도 댓글도 다 봐요. 보는데 좀 오해를 좀 하시는 분들이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위험스럽다는 생각 들더라고요. 수소 이슈에 JNK 히터가 드디어 매수 들어왔어요. 응? 그래요? 볼까? 제발 좀. JNK 히터. 완벽하진 않지만은 반등 기조가 좀 나오긴 하네요. 오늘 외국인들이 유입되면서 오늘 들어왔고, 그동안 기관들 좀 많이 샀네. 그리고 세력 유입은 오늘, 매도보다는 매수 세력이, 좀큰 금액 단위에서는 높았네요. 5천에서 1억, 1억 단위에서 수급 유입이 좀 강하게 들어왔네요. 근데 아직 차트 흐름은 약하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데이케이터. 예, 그래서 지금 현재 중기적으로 아직 흐름이 살아난 상태는 아니고요. 단기적으로도 그렇게
상승 추세가 없는 구간으로 해석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외국인의 수급이 최근에 유입되고 있습니다. 네, 해서 이렇게 좀 보시면 될것 같고요.